책한 권을 읽을, 맞아요. 처음에 책 읽을 때는 책한권 읽는 거 되게 뿌듯하잖아요. 근데 처음에 책 읽다가 그게 다안 읽혀질 때, 그것도 방법도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, 안 읽혀지면 읽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. 저 읽다가 재미없으면 안 봤습니다. 가지고 그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주로 빌려서 봤어요. 그때 되게 힘들 때기도 그래서 빌려서 봤으니까 더 부담도 없고 괜히 끝까지 보면 오히려 시간이 약간 소중한 제 돈이 제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는 재미없으면 안 보고 다른 책으로 봤고요. 그다음에 책한 권이 아니라 이제 아예 책 자체가 읽을 실 때가 있었어요, 몇 번. 이제 뭐 그것도 뭐 중간중간 있었는데 그 경우도 지금은 이제 제가 아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몰랐어 가지고 되게 막 그때 당시에 극복노화는 이제 제가 책을 읽어서 뭐 성장했다 이런 일기 같은 거를 다시 보고 그래 다시 마음을 되새기고 그랬는데 지금 관점에서 그때를 바라보면은 실천을 덜 했으니까는 성장이 안 되니까 재미없어서 못 읽은 거거든요. 그럼 실천 더 열심히 하면은 잘 노화 안 오고 열심히 잘 읽겠죠 뭐. 그냥 재밌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재미없으면 관두고 다른 책 읽든가 잠깐 쉬든가 다른 재밌는 거 많은데 뭐 독서만 해요 뭐.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은 일단 처음에는 취미로 재미로 붙이는 거니까는 재미있으면 읽고 아니면 말고가 노하우입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는 그 서양 철학을 빼고는 안 읽히는 책은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그런 쪽에서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뭐 서양 철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. 예를 들면 어떤 책은 처음에 페이지를 열고 그 책의 마지막 뚜껑을 덮는데 몇 년, 뭐 3, 4년 걸리는 책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역시 이제 책을 읽다가 두 가지가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는 책을 읽다가 덮고 다른 책을 읽죠. 다른 책을 읽다가 보면 이제 그 책이 고플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때 또 펼쳐서 또 읽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책을 뭐 1년이나 2년 안에 끝내면 그때는 참 좋은데 그래도 좀막 그게 막 3, 4년 갈 때가 있어요. 이게 처음에 한 30페이지 읽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덮고 다시는 잊어버리는 거죠. 그러면 이거 꼭 읽어야 되는 책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이제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방에 틀어 박혀서 그 책만 펴놓고 다른 건 모두 다안 하고 책을 독파할 때까지 이제 그 특공 정신을 발휘해서 끝까지 이제 독파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예.